망했다! 칸이 발로 만든 콘텐츠. 거의 멸망! 우리가 만만해, 진짜? 나와봐. 좋아. 카니발 너무 좁았어. 왜 이렇게 좁은 거야, 카니발 정말. 야, 여기 열심히 탔다니까. 난 꿈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포토존이 여기 주... 뭐라고요? 진행! 오! 비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비둘기? 퀴즈 위의 아이돌 우승자! 비둘기! 하트 나오지 마, 하트! 하트 나오지 말자! 비둘기! 하트 나오면 너무 속상하죠! 와? 속상하죠! 와? 저 준비한 거야? 준비는 했네! 쓰레기 주워라! 쓰레기 준비했어! 쓰레기해! 야,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사진부터 찍어볼까요? 네. 포토존이 여기 앞에 있어요. 카니발 앞에서 사진을 다 같이 찍으면 됩니다. 아, 네. 아 여기서? 아, 블랙박스. 블랙박스. 약간 스티커 사진 느낌으로. 왜? 아니, 이 정도도 예상 못 하셨어요? 하나, 둘, 셋. 예. 한번 더 찍을까? 한 번으로 넘어가시니까. 하나, 둘, 셋. 카니발. 카니발인데 이거. 어 뭐야, 조시아 어딨어? 호스트 선생님! 조시아 어딨죠? 마술사라서 없어졌어. 아 진짜? 아, 나는 오늘 좀 점잖을 거야. 오늘 피곤해? 아니야. 피곤하대. 오! 뭐야? 멋있다. 카니발에서 나온 남자! 야 뭐야 오늘 심상치 않아? 네 안녕하세요. 오! 세븐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잉 세븐틴에서 진행되는 월간 세븐틴 11월호 카니발 진행을 맡게 된 조슈아입니다. 월간 시간. 오늘 이 축제에서 기억하실 것 한 가지 있는데요. 기억하실 것. 왜 이렇게 뚝뚝 끊겨요? 아, 제 스타일이에요. 네, 스타일이겠네. 네, 카니발의 뜻은 단순히 신나게 노는 축제인 만큼 언제, 어떤 순간이든. 순간이요? 어떤 순간이요? 귀여운 순간 아니고. 우리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 슈아씨, 이런 그. 나스 어 너무 매력있어. 신나게 놀아주셔야 돼요. 아, 네.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노래를 틀어요. 신나게 놀아주시면 돼요. 나와서 잠깐만 이 노래는 그 디노 아니 승관이 형이지. 승관이 형 괜찮아. 문장 특급에서 배운 친구. 오른쪽부터 가. 오른쪽부터 I want nobody. 왼쪽 거기야? 그냥 손부터 쓸어야지. Nobody. 날 싫은데 왜 날 밀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노래를 틀면 아, 들어가세요. 여기 어딘가요 지금? 여기가 용두 휴게소인데요. 네. 말도 듣는 걸로 사람들 웃기네. 오늘 드래곤 헤드 휴게소. 용두. 아 그래서 용두야. 시끄러. 아니 그래서 용두. 아니 알았으면 알았으면. 우와 뭐 우와 용. 우와. 뭐야 갑자기 이렇게 또 노래 트는 거야? 와 얘 우리 연습했어. 뿌뿌뿌 뭐지? 뿌뿌뿌 이거 막 뛰는 거 있잖아. 아, 직접 만든 시점. 뭐야. 아, 이거. 이거 막 이렇게 넘는 거 있잖아. 여긴 먹어. 투피. 네. 아니, 싸비 좀 틀어줘요, 코러스로. 아니, 그, 디자인이. 아, 10점 만점은 10점. 아, 오케이. 10점 만점은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네, 오늘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할 다양한 구성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주제는 그렇게 대본 읽지 마요. 저희 대본 보여주실래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네, 마임 페스티벌입니다. 마임 페스티벌? 마임이면 뭐 문 열고서는 문 열고 들어간 다음에 들어와서 창문을? 창문을? 에나? 에나? 네.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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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죠. 마임이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화장실이 급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꼭 꼭대기층에 있고. 예? 예? 뭐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 너무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너무 꼭대기층에 가야 돼.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아, 큰 거예요. 아, 야, 큰 거예요. 아,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오케이. 화장실이 너무 급한 상황이야. 엘리베이터를 눌렀어. 엘리베이터 눌렀대요. 근데 꼭대기층에 있어, 화장실이. 승훈, 안녕하세요. 뉴 플레디스 보이즈의 승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야, 저 디테일. 어, 선배는 오늘 어디 가시는 거세요? 아, 예, 예, 스케줄 이제. 선배, 안녕하세요. 너무 팬이에요. 너무 팬이에요. 너무 팬이에요. 아, 너무 팬이에요. 너무 팬이에요. 야, 이 정도면 이미 나왔다. 이 정도면. 뭔가 내가 진짜 그런 거 같아. 뭔가 불편해. 한 명씩 할 건데, 승관이부터 한번 가볼까? 승관! 짜르라마! 얘는 애쉬! 아, 한 명 다 미션이 있는 거야? 아, 콜이에요, 콜. 이게 무슨 카니발이야? 마음대로 노는 게 카니발 아니야? 식당을 들어갔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어. 다 먹었어. 근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식당이야.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 여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 더 아깝겠다, 야. 아, 아빠 다리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딱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졌어. 신발이 없어졌어. 빨리.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아, 이게 뭐야? 그러면 저희 제작진님과 상담, 아니, 회의 한번 다시 해봐요. 이거 콘텐츠로 오늘 필수야. 아, 콘텐츠 이거 맞죠? 아, 그냥 이거 넘어갈까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 자신감을 가져요. 아니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 야, 못하겠으면 모자라도 써. 그래, 비둘기라도 꺼내. 할 수 있어. 좋아, 아, 정환이 갈까? 그래, 한번 해봐, 좋아요. 정환이 형도 길거리를 걸어갔어. 아, 시작하는 거야? 어, 길거리를 걸어갔어. 너무 날씨가 좋아. 걸어갔어. 걸어가. 계속 가. 잘 가. 잠깐만, 언니. 형. 정한이 형한테 걸어가. 걸어가. 야, 너는 좋다.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왜 두 개 오차네, 빨리 가. 야, 나도 빨리 끝내줘. 데리고 와서 돌아온 곳이 서커스장인 거야. 이 저 둘만을 위한 면을 준비를 해주셨대. 그래서 낭만 있게 서로를 안으면서 바라봐. 저 준비. 두 개만 링 한번 만들어줘. 호랑이 뛰어갈게. 망했다. 아니야, 우리가 한동안 너무 잘 됐어. 가끔 이렇게 망할 때도 있어야 된다 생각이 나는. 내가 근데 우리가 한동안 고행이 너무 잘 됐어. 오늘 냉정하게 혹평 받을 걸 대비하고,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 인기 급상승 떠다 보니까는 우리 멤버들 너무 믿었어 이거. 저번 달 배드클루 할 때 제작비를 너무 많이 써버렸나? 카메라도 몇 대 없는 것 같고. 아니야. 급수형 마지막이야, 야. 짜내보자. 이거는 이제 슈아가 한번 해줘. 네. 아무거나. 아니야. 살려달라. 연습실에 왔어. 어. 오, 디테일해, 디테일해. 뭔 줄 알아. 10년 동안 끊었었던 내 주 댄스, 크럼프를 갑자기 걸어놓았어. 크럼프를 추다가 서커트장 단장이 당신을 발견했어. 호랑이도 나왔어. 이거는 나랑 어느 거 보고 있었던 거지. 나는 마려웠던 거고. 하나의 스토리구나. 망했어. 이거 썸네일 나왔다. 죄송합니다. 이번 편 망했습니다. 칸이 발로 만든 콘텐츠. 야, 너 왜 그래?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할. 1부가 끝났어? 뭐 했는데? 마임이었어, 마임. 아, 두 번째는 좋아요. 엔행시 축제입니다. 오케이. 봅시다, 이거. 엔행시 또 조슈아잖아. 이게 다 되게 살리기 어려운 콘텐츠. 주제들, 맞아. 이것도 웃기다. 아, 재밌다. 근데 살리면 재밌을 수도 있어. 그치. 얘를 들어줘야 되죠, 얘. 용두 휴게소로 오행시. 자, 용. 용서해주세요. 큐! 투! 주말도 안 하겠습니다. 큐! 아니, 진짜 왜 잘하지? 휴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휴지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둘, 셋! 계속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나, 둘, 셋, 소! 쏘리. 약간데. 와, 확실히 잘하네.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살리면. 이번에는 에스쿱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로 갈게요. 오케이, 카니발로. 잘 살려야 돼요. 네. 시작! 카! 망을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 엎드려 뻗쳐하고 있다. 엎드려 뻗쳐하고 있다. 카! 네, 그러면 도겸이 갈게요. 네.
가디건. 하나, 둘, 셋. 옆에, 아.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하나, 둘, 셋. D. 딘딘드르드르딘딘드르드르딘딘드르드. 네, 정환이 갈게요. 로스앤젤레스. 네. 와우. 자, 로스앤젤레스. 네. 하나, 둘, 셋. 로. 일로 와.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의자. 이거. 의자. 아, 의자 쉽다. 하나, 둘, 셋. 의. 의사를 했어요 저번 주에. 하나 둘 셋. 자, 자랑 한번 해봤어요. 일로 오세요. 좋아 좋아. 야, 너 만두스러 왔지? 오. 아,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성공해? 아, 진짜 한 명만 살았으면 좋겠다. 어, 보는 오늘 갈게요. 심상치 않아. 뭐로 할까요? 벚꽃 축제. 벚꽃 축제. 하나 둘 셋. 벚. 벚꽃이. 둘 셋. 꽃. 꽃 중에 꽃이죠. 하나 둘 셋. 축. 이렇게 왔어. 축제는 하나 둘 셋. 제. 야, 우지야. 약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콘서트 하는 것 같아. 뭔지 알아? 준비 하나도 약간 리허설 하나도 안 하고. 자, 우지. 오케이. 우지는 플레디스. 오케이, 플레디스. 플레디스. 시작. 플레디스 오디션을 볼 예정이야. 하나, 둘, 셋. 레. 랩을 해볼까? 하나, 둘, 셋. 디. 디스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오! 여기서 끝내야 돼요. 하나, 둘, 셋. 스. 아, 오케이. 아깝다. 민규 갈게요.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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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성수 대표님까지 하자. 한가하네요 요즘. 하나 둘 셋. 성. 성수기가 다 끝났나 봐요. 하나 둘 셋. 수. 수북히 사인 눈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대. 망해가고 있죠. 대창이 먹고 싶... 전멸하는 거 아니야? 전멸이야 이거. 특집을 우리 고잉의 그 멸망. 고잉의 멸망. 고잉의 멸망전. 고잉 가자. 호씨는 남양주로 갈게요. 남양주. 셋. 남. 아. 어우잖아. 어우잖아. 갈비탕. 참 미안해 디노야. 너는 지금 N행시 뭐 할지도 모르는데 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명호 갈비탕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갈. 가면 갈수록 더 힘드네. 갈면 갈수록 힘들어. 그러니까 뭘 계속 가는 거지. 시작. 비. 비결하면 내가 더 힘들지네요. 연기가 들어갔어. 하나 둘 셋. 탕. 야, 너네 셋한테 날렸다. 에이스. 어, 너네 셋한테 날렸어. 에이스. 너희들만 믿는다. 너네까지 죽으면 고잉 멸망이야. 갈게요. 멸망. 디노는 들어오래. 중국집. 디노 중국집. 시작. 중. 중국집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죠. 네. 하나, 둘, 셋. 굿. 국대에 다닌 것만큼 체력이 정말 좋긴 했어요. 애매한 비유. 일어나죠? 집은 여긴 거. 집은 여긴 거 같아요. 당신의 집은 여깁니다. 한 명만 살아. 남준이요. 아역배우. 아역배우. 야, 문준 레아 신장. 부담. 어.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재밌다. 고잉 열망. 아역배우. 하나, 둘, 셋. 아. 아역 배우로 NNC 하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 편하게 하면 돼. 하늘이래. 하늘이래. 하나 둘 셋. 역. 역시 나는 예능 할 때 그냥 막 하면 제일 좋네. 아, 괜찮아. 하나 둘 셋. 배. 배우 하면 아직 좀 배우자. NNC 하면. 아, 죽을 일보다 못하면 어떡하냐. 하나 둘 셋. 우. 둘 셋. 우. 우남. 여기 둘이 앉아있어. 이게 살았다. 몰라. 야, 그래도 제일 재밌었어. 예능계 정형돈 선배님이 인정한 예능계 아이돌 예능 신인상 부승관. 아, 야, 못 풀었다. 승관이 갈게요. 승관이 정현돈 선배님. 정현돈 선배님. 하나 둘 셋. 정. 정해진 틀에 맞춰서 하는 거 저 제일 싫어해요. 오. 네. 하나 둘 셋. 형. 형식적인 글자에 맞춰서 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요. 오. 하나 둘 셋. 돈. 돈 조금만 주면 열심히 할게요. 야, 잘했어. 하나 둘 셋. 선. 야, 앉아. 아, 진짜 어떡하냐. 그래. 야, 근데 이 재미없는 걸 살리는 게 너무 재밌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네, 이로써 1부가 끝났습니다. 1부가 끝났어요! 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만나요? 고양이다, 고양이! 야, 노래나 들어가, 노래나 빨리! 아, 쉬어요! 2부에서 너무 만나요. 엠시냐오. 아, MC다! 나왔어? 왜 나와요? 잘렸어요. 어? 잘렸어. 잘렸어.
아니, MC 잘리다니요. 아, 빠른 시간. 아, 고잉에서 최초로 MC 잘렸어. 와, 월간 세븐틴 최초로 잘렸습니다. 아, 전 MC. 아니, 미안하다는. 이것도 명수이지. 와파 맥서문 괜찮아 형 잘했어. MC 잘했다고 사과 안 해.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마. 네. 카니 발로 만든 컨텐츠. 네, MC가 바뀌었죠. MC 어디 갔어요? 와! 1분 때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반대쪽부터 할까요? 어, 우리 아까 여기부터 했는데. 그래, 거기서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야? 던지거나 이거를 업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네가 지금 네 인생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딱 외치면서 그냥 던지는 거야. 그... PD 누나 형들한테 한마디 하고 던져.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뭐야? 이게 지금 스트레스. 그럼 그거 말하면 엎어.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어 배불렀냐 이렇게 하고 덮어. 그건 뭐야? 식사하세요. 어 형부터 할래. 나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예시를 좀 보여줘. 야, 민규부터 해라. 가보자. 뭐가 스트레스였니 민규야? 한마디만 할게. 그래. 오늘 고잉 망했다. You kiss and raise and you know. 야, 불 일어서. Hey. Ho. 흥미롭게 떨어져. Hey. 뭐야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 고잉 제작진이 만만하냐라는 거지. 아니, 스트레스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부담을 더 가져가는 것 같아. 우리 안 웃겨도 돼. 그냥 스트레스 풀어야 돼. 맞아. 준영 부담 안 느껴도 돼. 준영 형 이거 밥상을 들어주면서 아 부담 해주면 안 돼? 아니 이거 제일 부담스러워 진짜. 알았어. 아 이 사람들 진짜 어쩌라는 거야. 누나, 누나 잠깐만 저희 회의 좀 해요. 잠깐만. 아 누나 잠깐만요. 아니 이거 이게 아무리 있어. 잠깐만 회의 좀. 잠깐만. 아니 이거 진짜 어떡하냐. 아니 우리가 아니 진짜 내가 웃고 싶어. 우리가 만만해 진짜.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니 내가 만만하다고. 아 나와봐 나와봐. 이게 아니잖아. 아니 사과해 빨리. 아니 나와봐. 사과를 해줘라. 야 조슈아 나가. 네 조슈아 형 이거라도 하자. 야 오늘의 호스트. 오늘의 호스트는 뭔가 좀 다를 거라 믿습니다. 오 벗어 벗어. 제가 오늘 못한 것도 있지만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무도 못 살려! 미스터리 미스터리. 아 이거 망했어. 명호 잘하시는 것 같아. 어명호. 오. 우리 왜 태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갑자기? 뭐야? 야, 갑자기 나 내지 마! 그리고 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뭘 사고 있지? 우리 다 같이 아름답게 살자! 어, 야, 도겸아. 아, 이거 스트레스가. 진짜 이거 어떡하냐. 야, 진짜 저기 쫙 나가면 죄인된 느낌이야. 아, 죄송합니다. 형, 이런 거. 그럴 거면 이런 거. 누나, 이런 거 찍게. 이런 거 있을 거면서. 지금 둘 다 미안한 거야, 지금. 둘 다 지금. 미안한 거야, 지금. 둘 다 안 부정한 분이시고. 나 그냥 빨리 하는 게 나. 아니, 아, 짜증나! 부러졌어. 부러졌어. 야, 야 이것도 망했어 이것도 망했어. 자 여러분 디노 갑니다 디노. 더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아 너도 큰일 났다. 뭘 해도 안 된다 오늘은. 아니야 누나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열심히 해보겠지만 이 세 글자로 내가 지금 어떻게든 해볼 거야. 우리 고잉 피디님들을 보세요. 지금 캐럿들 내가 정말 고잉 피디님들 뭐라고요? 정말 내가 저러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이거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이거 살리면 진짜 예능 프로 다 너가 나가는 거야. 저는 못하겠습니다. 네 다음 채널 뭐예요? 네. 봤어요? 달리고 있긴 해요. 살려주세요. 스트레스 받은 거 같은데요? 나 이러고 집에 못 가. 살려줘요. 이번에는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칭찬 축제입니다. 아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늘 약간 부담 특집 같아. 부담. 야 이거 준이 특집 아니야? 준이 특집? 한 몇 달 뒤에 이거 나오면은 고잉세븐틴으로 놀랄 것 같아 또. 나는 나 솔직히 아니, 근데 진짜 웃기게 될 거야 이거. 나는 약간 제 촬영 마음도 가지고 있어. 마지막 드디어 왔다. 오! 오! 파이어월드 킹. 야! 또 이렇게 해야 돼. 폭죽은 성공하자. 바로 우리의 새벽은. 우리의 밤은 재수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거워 아침이 올 때까지 진짜 괜찮아요. 누가 진행해 주세요 빨리. 아 야 얘들아 이걸 원한 거야 형. 어 제가 이게 열심히 뭔데? 아 그래. 우리는 열심히 짱이다. 도겸아 섹시하다. 우선 도겸이 형은요 해피바이러스라는. 패스. 야 목소리 너무 좋아. 도겸 너 잘 생겼어. 다들 고개가 처졌어요. 제이 모드야 지금 우리. 도겸이는 정한이 형 항상 멤버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아이인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야 이럴 거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할 거면. 오케이 내려와. 네. 자 정한이 올라가 봐. 올라가. 얘들아 너네를 보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다. 넌 조용히 해. 우리 차례야. 나는 진짜 형이 있어서 좀 팀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안 추워. 정한이 형, 난 형이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정한 착하다 착하다. 난 연습생 때 버텼을 수 있는 이유가 네가 그 중에 하나야. 정한이 형 삼각김밥 사줘. 알겠어. 영호야 너는 앞으로 정말 다양한 길을 걸을 거야. 나는 형을 볼 때마다 늘 현명한 것 같아. 형의 길에 있어서 정말 대표님 언제 오셨어요? 마음속엔 늘 연습생 때 들어왔던 그 비보잉 D8을 그래. 우린 잊지 않아. 건원이도 한마디 해줘. 형만의 멋을 찾아간 게 되게 본받고 싶어. 명호 멋지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워요. 와 굽스 형이다. 아 당당한 리더 되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굽스야 참 나랑 취미가 비슷해서 고마워. 좋은 친구가 돼줘서 너무 고마워. 형은 우리의 듬직한 형이어서 고마워. 고마워. 건강만 해다오. 그래. 그러니까 야 니들은 같이 할 거야 말 거야. 야 그러니까 니네 공 해줘. 아까 나할 때도 그렇게 안 해주던 좀 해줘봐. 그러니까 굽스 형은. 얘기할 때나 그리고 형의 마인드를 뭐
짐작해보자면 팀을 생각하는 그런. 아, 너는 말이 두서가 많아. 오케이. 넌 두 개 하고 있잖아. 어, 예. Yeah. 슈아 형. 슈아 형 고마워. 고잉 세븐틴의 호스트. 아. 이런 좋은 콘텐츠 만들어줘서 고마워. 슈아 형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잊지 못할 것 같아. 신명 후에 다시 생각하면 더 좋아요. 나 강원도 가다 여기 절대 안 올 것 같아. 칭찬 맞아 이거? 형이 오늘 망했지만 아까 준비할 때 열심히 대본 읽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 어, 그리고 나는 형이 어떻게든 이끌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재미없었다고 하겠지만은 이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 이거 진짜 이거 재밌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맨날 재밌어야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우리 개그맨도 아니고. 오늘 우리한테 이런 추억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 진짜. 난 형의 진행이 너무 좋았어. 맞아 진행. 난 지금이라도 형이 그 카니발에서 내려와서 누나의 패드를 뺏으면서 제가 진행할 거예요 했으면 좋겠어. 맞아. 오. 못할 것 같아. 그런 모습도 귀여워. 슈아해. 어, 호싱이 항상 나랑 숙소에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아이 고맙긴 뭘. 호시 형 항상 열정 있는 모습 보여줘서 좋아. 너의 열정 때문에 우리 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호시 형 사랑해. 어, 호랑해. 호시 형 호랑해. 호시 형은 한결같아. 연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 맞아.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팀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형, 자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아는 그런 한결같은 기로 기다리 호시 형 형을 보니까 연생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나 정말 싫어했잖아. 이제라도 조금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해. 아니야. 호시야 그에 반해 나를 좋아해 줘서 고마워. 그에 반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나대지 말자. 그래 사랑해. 알겠어. 칭찬 타임 맞지? 아, 호식이 이제 내려와. 우리의 파지티브. 원우 우리의 파지티브지. 원우 형 요즘 정말 너무 긍정적이어서 섹시해. 즐거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형도. 그리고 형 되게 요즘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어, 진짜 원우 형은 연생 때부터 뭔가 아 길어 길어 길어, 길어. 그리고 아 길다 길다. 야, 이번 컨텐츠 너가 좀 살린다. 원우 형 빨간 머리 해줘서 고마워. 원우 형 우리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원랑해. 원랑해? 원랑해. 원랑해 해줘. 원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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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심란해. 나 되게 자료가 심란해. 원랑해? 우아해 아니야 우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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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할게. 형은 진정한 멋을 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번에 세미콜론 작업을 하면서 느꼈잖아. 곡 쓰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우지야 돈 많이 벌어. 진짜 넌 돈 많이 벌어도 돼 진짜로. 너무 고생했어. 우리가 고마워하는 만큼 우지 형도 우리를 고마워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고. 길어. 우지가 아 좀 칭찬 좀 해주자. 우지야 곧 보컬팀 회식 한번 하자. 그래 좋아. 우지야 사랑해. 우랑해. 좋아해. 우랑우. 우리 80세 할아버지가 되어도 함께하자. 우아해. 우아해. 근데 진우한테 우리 진심으로 하자. 진우야. 진우야 항상 팀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마워. 그걸 땅 보고 말하네. 진우 개그맨. 쑥스러워서 그래. 요즘 네가 제일 웃겨. 디노는 개그맨이야. 최근에 간장게장 고마워. 아 양념게장도 고마워. 그때 치킨 마요 만들어줘서 고마워. 너무 잘 먹었어. 어, 나도 잘 먹었어. 디노 어? 요리사야? 너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믿어. 디노야 항상 열심히 해주고 배려심도 많고 하고 형이 장난 심하게 쳐도 잘 받아주고. 디노 내 장난은 잘 안 받아주고. 진짜 디노야 형이 짓궂게 많이 하지만 한번 진짜 멱살 잡고 싶었을 텐데도 잡잖아. 잡지 않았나? 잡아줘서 잡지 고마워. 기대의 순간이. 네. 연마는 끊지 말자. 장난이고 사랑한다. 사랑해. 형들 많이 좋아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디노야. 디노야 너 때문에 정말 사랑해. 디노야. 디노야 가지마. 디노야. 어 불렀어? 아직이야. 고마워. 염색머리 너, 잘 어울려. 염색머리. 디노야. 어 불렀어? 아, 내려가! 문준이다! 안녕하세요. 준이야 항상 싫어하는 척하면서 우리 좋아해줘서 고마워. 아 그래요. 준이가 많이 틱틱대거든. 장난을 너무 많이 치지만 그래 알겠어. 저렇게 말이야. 그나마저 무리수지만 정말 고마워 항상. 그래.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준 형은 연생 때부터 형의 생각을 자주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알아. 다 알아. 형이 말을 안 해도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우리도 믿어주고
같이 활동을 해줘서 너무 고맙지. 그리고 기라 준이 잘생겼다. 준아 항상 나 사랑해. 사랑해. 준랑해. 와이니 준랑해. 준랑 준랑 준랑해. 이제 재밌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 내려와. 항상 나 돼줘서 고마워. 좋은 친구 돼줘서 고마워. 좋은 동생 돼줘서 고마워. 다정한 민규 고마워. 고마워. 승관아 오버해줘서 고마워. 항상 우리 팀을 위해서 항상 그래. 총대 메고 앞으로 나가줘서 고마워. 네. 아, 앞으로도 나가줘. 승관아 너가 되게 맨날 많이 망가지잖아. 어? 그렇게 망가짐을 통해서 우리 팀을 웃긴 팀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사실 형도, 진짜 형도 망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 조용히 해야 돼. 거기서 우리 팀이 재밌는 팀이다 라고 좀 이미지가 각인이 된 건 다 형 탓이 많이 컸다 생각해. 형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너 그냥 편지 써. 노래도 잘 부르지. 예능도 잘하지. 그리고 그럼 이제 내려오면 되지. 내려와. 고마워. 다치지 마 승관아. 미안해. 다쳐서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 고마워. 승관아 관랑해. 관랑이 너무 안 이쁘다. 관랑해. 즐겁게 관람해. 관랑해. 놀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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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초절정 귀요미. 누나 넌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멋있어. 잘생겼어. 요즘 애교가 너무 많아져서 귀여워. 애교 한번 해줘. 아 귀여워. 나는 너가 너만의 세상 너무 멋있다고 그걸.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갔으면 좋겠어. 버누나 신발 선물 고마워. 오, 항상 나랑 같이 영어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영어 까먹었을 것 같아. 나도 버누나 너는 멘탈이 정말 강한 것 같아. 그게 정말 큰 무기인 것 같아. 그 무기를 들어줘서 팀에서도 고마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 버누나. 진짜? 덕분에 진짜? 어 고마워. 그래서 이서만도 든든해 만 뭐라고? 옆에 있는 것만 들어도 든든하네. 든든하다고? 튼튼해. 항상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놀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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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스. 우리 칭찬 다 했어요. 좀 더 긴밀한 얘기는 티티티 하자고.